이 샘플링을 한 소리를 뒤에 백그라운드로 깔고 이 건반에 있는 내장된 소리를 이용해서 그 백그라운드에 맞춰서 연주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 샘플링한 소리가 뒤에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루프돼갖고 반복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는데요. 저는 박수 소리로 어떤 리듬을 하나 만들어서 그 리듬을 뒤에 깔고 이 건반에 있는 내장되어 있는 어떤 피아노 소리나 소리 어떠한 음색으로 그 위에 연주를 하는 걸 시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박수로 뭐 짜짜 요 정도가 뒤에서 리듬처럼 계속 깔리게끔 그렇게 샘플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마이크를 켜고 자 이만큼 샘플링을 했는데 한번 들어볼까요? 뭐 이렇게 지금 샘플링이 되었는데요. 이거를 뒤에 백그라운드로 계속 루프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먼저 지금 이 상황에서 리듬 버튼을 눌러주시고요. 자, 리듬 버튼을 눌러주시면 액정의 메뉴가 바뀌셨죠? 그때 건반 정중앙에 있는 레지스트레이션이라는 6개의 버튼이 있습니다. 6개의 버튼 중에서 1번, 2번, 3번, 4번 그리고 스토어 버튼까지 이 5개의 버튼이 저희가 샘플을 601, 602, 603, 604, 605 이렇게 5군데 샘플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600, 1, 2, 3, 4, 5 이 5개의 샘플링들이 여기 버튼에 있는 1, 2, 3, 4, 스토어 이 5개의 버튼에 할당이 되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이 2번 버튼을 누르면 602번의 박수친 리듬이 나오겠죠? 그렇죠? 박수친 리듬이 반복될 겁니다. 근데 지금 이 박수친 샘플링 자체가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. 이럴 때 이 볼륨 올릴 수가 있는데 지금 2번에서 나오고 있는 이 박수 소리를 2번 버튼을 꾹 눌러준 상태에서 건반을 세게 한번 때려주시면 볼륨이 커지고 건반을 살살 쳐주시게 되면 소리가 작아져요. 들어볼게요. 볼륨이 커졌죠? 근데 이렇게 되면 볼륨이 작아지겠죠? 다시 볼륨이 커진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. 이 상태에서 피아노로 위에다 연주를 해볼게요. 뭐 이렇게 본인이 만든 리듬 위에 어떠한 안에 있는 음색을 이용해서 연주를 같이 병행할 수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피아노로 이 위에 연주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지금 이 샘플을 그만 듣고 싶으시다 싶으면 지금 두 번째 샘플이었죠. 602번 이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샘플은 스탑이 되게 됩니다. 샘플링이라는 이 작업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 안에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지금은 마이크로 어떠한 신호가 들어오면 바로 녹음이 되는 이 기기 안에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제가 임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녹음이 시작되고 버튼을 눌렀을 때 녹음이 자동으로 꺼지게 하는 그런 기능인데 일단은 펑션 키를 한번 또 눌러볼게요. 펑션 키에서 좌우로 계속 찾아다니시다 보면 샘플링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. 여기서 화면을 보시면 오토 스타트 온이 돼 있죠. 오토 스타트 온이 돼 있다는 건 어떠한 신호가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녹음을 시작한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한번 꺼져볼게요. 여기 Yes, No 버튼으로 오프를 시켰습니다. 그리고 또 옆칸으로 가볼게요. 오토 스탑이라고 있죠. 이거는 어떤 소리가 입력값이 없을 때 자동으로 샘플링을 중지한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역시 오프로 놓겠습니다. 이렇게 이 상태로 제가 오토 온과 오토 스타트와 오토 스톱을 전부 다 껐어요. 그러면 앞으로 샘플링 할 때는 여기 있는 이 샘플링 버튼을 시작할 때 누르시고 마무리할 때 또 눌러주셔야 샘플링이 완벽하게 종료된다는 걸 설명을 드린 겁니다. 톤에서 606번 패치를 고르셨으면 준비가 어느 정도 끝난 거고요. 이 상황에서 화면 건반 하단에 있는 샘플링 버튼을 길게 눌러보겠습니다. 그러면 액정 오른쪽 하단에 샘플링이 깜빡깜빡거리고 있습니다. 지금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 상태고요. 스네어 소리를 바꿀 거기 때문에 스네어가 위치해 있던 미음을 누르겠습니다.
네, 이 상황에서 이제 수면 소리를 입으로 레코딩을 해보겠는데요. 저희가 아까 오토 스타트 그리고 오토 스탑을 전부 다 오프를 해놨기 때문에 레코딩 샘플링 할 때 샘플링 시작할 때 여기 있는 샘플링 버튼 한번 누르고 샘플링을 하시고 샘플링이 끝났을 경우 이 버튼 한 번 더 눌러서 종료를 시켜줘야지 샘플링이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. 이렇게 하면은 사실 좀 번거롭긴 하겠지만 샘플링을 정확한 길이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한번 샘플링을 해보겠습니다. 자, 마이크를 켜고 스네어 자리에 지금 제가 입으로 발음한 어떠한 것이 샘플링이 됐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볼까요? 어우, 그럴싸한데요? 리듬을 한번 쳐보겠습니다. 네, 이런 방식으로 본인의 목소리나 다른 어떠한 사운드를 이용을 해서 샘플링을 사용을 해서 리듬 키트에서 원하는 악기들을 샘플링한 소리로 바꿀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저희가 앞에서 샘플링했던 이 스네어 소리를 가지고 이 건반에서 자동으로 뒤에 리듬이 나오는 반주를 플레이할 수가 있는데 그 플레이된 리듬에서 스네어 소리만 저희가 지금 바꿔놓은 샘플링된 그 스네어로 바꿔서 리듬 패턴을 자동으로 연주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아무 리듬이나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. 뭐 이렇게 리듬이 나오는 상황에서 화면에 있는 건반에 있는 톤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 저희가 그동안 지금 바꿨던 스네어 소리로 이 리듬이 바뀌게 됩니다. 네, 이렇게 듣기 싫은 재밌는 리듬으로 바뀌게 되겠죠. 다시 톤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원래 리듬으로 돌아가죠. 지금까지 샘플을 만들고 이 샘플을 리듬 패치에다 적용시키는 법까지 이야기를 해봤고요. 지금 607번에 저희는 스네어 소리를 샘플링을 해놨습니다. 근데 이 애써 만든 샘플들이 혹시나 지워지지 않을까 염려하실 수 있어서 프로텍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. 자, 펑션 키를 누르시고요. 4번, 6번으로 쭉 찾아가 보겠습니다. 그러면 샘플링이라는 액정의 샘플링이라고 지금 점등되고 있죠. 여기서 9번 엔터를 눌러주시면 샘플링 아래에 있는 메뉴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서 프로텍트라고 되어 있죠. 얘를 여기 Yes, No 버튼에서 Yes를 눌러서 On 시켜줄게요. 그러면 본인이 어떠한 물리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이 샘플 607번에 있는 스네어 크, 소리죠. 이 소리는 지워지지 않고 계속 이 건반 안에 보존되게 되어 있습니다. 저희는 일단 다시 오프를 해놓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볼게요. 그리고요. 이 만들어진 샘플들을 이제 지워야 될 상황이 발생하죠. 607번의 스네어 샘플이 마음에 안 든다. 그래서 저희는 이 샘플 지워야겠다 싶을 때는 간단합니다. 펑션 키를 눌러주십시오. 여기서 또 좌우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다 보면 딜리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. 예, 딜리트에서 엔터를 한번 눌러주시면 지워야 될 거, 뭘 지울 것인지가 화면에 뜨죠. 여기서 607번을 저희는 지우겠습니다.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으로 607번에 가보겠습니다. 607번의 샘플 드럼 이 친구를 지울 건데요. 여기서 엔터를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지울 거냐고 묻죠. 이 상황에서 예스를 눌러주면 607번에는 7번에 저희가 녹음해놨던 스네어 데이터는 사라지게 됩니다. 자, 6번, 607번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화면을 보이시겠지만 노 데이터에서 지금 스네어 소리가 지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